뭐야? 바로 들어오시는데?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원호입니다. 제가 일단은 갑자기 이렇게 오늘 브이앱을 하게 됐네요. 됐고 이렇게 릴레이 방송을 오늘 하게 된 거는 아시겠지만 브이앱 팔로워 200만 돌파를 했고 또 이제 저희를 1위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위 공약으로 내세웠던 7시간 릴레이 방송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하게 됐고 두 번째로 제가 하게 된 이유는 깜짝 놀라셨겠지만 제가 몬베베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뭐 눈으로 볼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할수 있고 네, 잘 지냈어요? 소통을 할수 있고 또 이제 몬베베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제 또 왜냐면 저희가 활동이 끝나고 또 이제 뭐 다른 스케줄이나 뭐 연습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저희의 뭐 생활이나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오늘 제가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그때 창균이 그때 IM이 그때 브이앱을 할때 저도 보고 있었는데 기현이한테 전화를 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현이를 다음 타자로 한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먼저 했습니다. 뭐 상관없죠? 없잖아요. 그죠? 막 핑크 색깔 하트랑 막 토끼 같은 게막막 있어요. 엄청 막 올라오고 따랑해. 졸기다 호석 해주시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거 제목이 지금 보셨지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원호의 공방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원호의 공방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또어아 이제 원호의 공방 이제 첫 번째 시간 근데 이제 원호의 공방이라고 한 이유는 또 이제 공방이라는 게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몬베베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의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몬베베들을 위해서 뭐 음악도 만들고 하지만 이제 뭐 앞으로 또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저또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영상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옛날에 뭐 실버 공예를 제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그게 이제 뭐 여건이 좀안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지만 뭐될수 있으면 앞으로 여기서 뭔가를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름을 붙여보게 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베베들이랑 좀 얘기도 하고 몬베베들이 뭐 당연히 뭐또 이제 뭐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궁금한 것들이랑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저랑 또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만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뭐 먹었냐고 저녁 지금 벌써 9시 36분이구나. 저녁 일단은 저는 뭐 저녁을 뭐 이렇게 뭐 아직 먹진 않았어요. 이따가 뭐 몬베베들이랑 좀 뭐야 그 얘기를 해서 몬베베들이 추천하는 걸로 이제 제가 한번 먹을게요. 이게 되게 빨리빨리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소리를 안 나게 해서 내가 브이앱을 컴퓨터로 그때처럼 켜놓으면 내가 볼수 있겠지?
얘를. 앱을 여기서 V앱. 아 V 이게 V앱이 이름이 V앱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V라이브였어 이름이. V라이브. V라이브였고. 되게 많은 그 K-pop 아티스트 분들이 방송을 하고 계시네요. 이 원호'의 공방 여기 돼 있네. 원호'의 공방 돼 있고, 여기 되게 나오는구나. 되게 화질이 되게 좋네. 왜 이렇게 좋아 화질?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뭐 지금 필터 같은 거 못 가나? 나 이렇게 되게 상막하게 나와 얼굴이. 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나오네. 어떻게든 뭐 일단은 제 얼굴 보여요. 여기 댓글이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보이네요. 그게 잘. 저는 댓글을 좀 크게 보고 싶은데 화면이 확대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되냐. 화면이 확대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뭐 아직은 여러분이 없네요. 안녕하다는 얘기랑 문베베 분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예쁘다 쌩얼이야 귀여워 몬스터 버거 이거 저번에 아이엠한테 몬베베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안타깝지만 별로 그 버거킹을 안 좋아해서 안 먹어요. 죄송해요. 저도 그 얘기 그때 IM 방송하는 거 보고 그게 뭐냐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봤는데 뭐 햄버거 나왔더라고요. 몬스터 뭐 X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버거킹 많이 그거 파셨으면 좋겠고 저는 안 먹습니다. 네. 저는 맥도날드 좋아해요. 맥도날드 그 더블 쿼터 파운드 버거. 이거 뭐야? 뭐라고 왔었냐고요? 물냉 대 비냉. 물냉 대 비냉. 저는 비냉이에요. 왜냐면 비냉을 먹다가 물냉을 먹고 싶으면은 그 육수를 받아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냉. 비냉. 근데 이제 고기 먹을 때는 확실히 물냉이 아무래도 이렇게 국물도 좀 자극하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한 입씩 먹는 그 재미도 있죠. 그 맥날 관계자 보십니까? 해주셨는데, 네,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 괜찮습니다. 맥도날드는 그냥 그 로날드? 뭐 그 친구가 다 알아서 홍보할 거니까 네. 생일인 친구도 있어서 생일도 축하하고 졸업사진 찍는데 포즈를 정해달라고? 근데 이 포즈를 내가 정해줘도 이거를 하는 거를 내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해줄 수 있지만 포즈 뭐가 좋을까? 포즈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포즈 이걸로 이거 아니면 이런 거 이거 아니면 뭐 이런 거 모르겠어 이거 흔들려 너 알아, 네가 알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랑은 두 길 버스 같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되게 고마우면서도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이제 해외 몬베베 분들이 저랑 이제 소통을 어떻게든 저한테 편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번역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소통이 안 되네요. 그 번역기가 아직
아, 번역기가 아직 저의 초등학교 수준에 멈춰 있는 것 같아가지고 번역기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제가 좀 죄송하지만 보자 뼈 있는 닭발 대 없는 닭발 아, 저는 뼈 있는 거 닭발 못 먹어요 그 발라 그걸 못 발라내겠더라고요 그 보면 친구들이나 뭐 멤버들 보면 이렇게 뼈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잘 발라서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안 되겠더라고요 아 바지가 짧은 게 아니라 올라갔어요 바지가 안 짧아요 아이고 탈모했냐고요? 탈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헤이 브로, 최근엔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 배경 음악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까? 와, 오빠 뼈 내가 다 발라줄게. 너라하다 스토리 알려주세요. 아, 너라다 스토리. 너라다 스토리? 원래는 이제 다른 뭐 그때 이제 뭐 콘서트 현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콘서트 모든 몸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에 민혁이랑 저랑 이제 유닛을 하게 됐고 이제 민혁이랑 무슨 노래를 할까 하다가 이제 민혁이랑 이제 처음에 분위기나 뭐 어떤 저희 둘의 뭔가를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보일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새로운 곡을 쓰려다가 이제 민혁이가 옛날에 들었던 제가 아마 아름다워쯤에 작업을 해놨던 곡인 것 같아요. 아름다워 전인가? 파이터 때인가? 그쯤에 작업을 해놨던 곡인데 그 곡을 민혁이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고 멤버들이 굉장히 좀 좋아했던 곡이에요. 그래가지고 민혁이가 그거를 이제 하자. 그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노래로 이제 준비를 하자 하고 이제 그거를 안무를 이제 저희 그 안무가 형한테 이제 넘겼죠. 넘겨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기현이가 유닛이 그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나는 기현이가 이제 뭐 이번에 솔로로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했는데 기현이가 우리 팀에 들어와도 되냐고 하길래 제가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 저는 상관없기 때문에 민혁이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제 왜냐면은 이제 또 저희가 왜냐면 준비를 기존에 해놨던 거랑 이제 이제 뭔가 구상을 해놨던 것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틀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민혁이한테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제 민혁이가 기현이한테 좀 뭐라고 했나 봐요 장난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기현이가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기현이도 이제 뭐 자기 뭐 애드립 셔틀만 시켜줘도 되니까 그러면 넣어주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현이도 같이 하게 됐고 근데 이 기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기 뭐야 IM 형원 팀 그리고 또 이제 현우 주원 팀 그쪽에서 다 거절을 당했더라고요 이미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기현이가 하고 싶은 것도 얘기 들어보고 또 이제 민혁이가 하고 싶은 것도 얘기 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나도 이제 이번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무언가의 곡을 가지고 우리도 뭔가 퍼포먼스를 가미해가지고 뭔가 그냥 해보면 안 되겠냐 했는데 멤버들이 이제 또 그냥 제가 만든 곡으로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뭔가를 만들어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몇 개를 이제 만들었다가 그냥 그중에서 선택이 된 거죠 그냥 이제 멤버들 애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 했던 게 이제 그 너라다라는 노래였고 그래서 이제 몸베베들에게 들려드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저희 뭔가 세 명이라고 딱 했을 때 제일 저희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뭔가 귀여운 것도 있고 뭔가 귀여운 거 그리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민혁이랑 이제 기현이를 보면은 너무 뭔가 귀엽고 되게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애들이 되게 귀엽고 뭔가 성격도 되게 귀엽고 밝고 뭔가 저도 막 그런 에너지를 느끼다 보니까 애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몽베베 애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고, 저도 연습할 때는 조금 귀여운 거를 이제 연습하는 게좀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제가 무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 뭐 좀 뭐 귀여운 것도 귀여운 면도 좀 있던데요. 그리고 햄버거 먹을 때 사이다 먹어요, 콜라 먹어요 하셨는데, 보통 당연히 콜라를 먹죠. 그리고 재현우님께서 원호 내 댓글 안 읽으면 신고 들어갑니다. 혼인 신고. 원호 내 댓글 안 읽으면 신고 들어갑니다. 혼인 신고. 아, 혼인 신고. 만들어 둔곡 얼마나 있냐? 일단은 그냥 이제 나의 추억이 될것 같은 곡들은 뭐 수십 곡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제 나의 추억이 아니라 뭔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곡들은 몇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추억이 될것 같은 곡들은 이제 쓴지좀 오래되면서 이제 앨범을 거치고 거쳐서 이제 아, 이 곡은 안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추억이 될것 같은 곡들이 좀 있고, 이제 또 앨범마다 어쨌든 간에 저도 그냥 쉬면서 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앨범마다 또 이제 새로운 곡을 또 이제 뭐 10개부터 20개씩 작업을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곡들이 뭐 나오지 않을까요? 최근 너무 힘이 들었는데 저를 보고 굉장히 힘이 난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싸클! 죄송합니다. 싸클은 개인적으로 회사에다가 한번 물어보시고. 아, 그리고 어제 If Only. 아, 그게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공카 같은 데서 이제 뭐 If Only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써주신 뭔가 글들이나 편지 같은 거를 몇개 봤어요. 보다가 그냥 저도 이제 그냥 다시 들어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때 막 생각이 나면서, 혼자 막 갑자기 막 뭔가 벅차 오르면서 되게 뭔가 엄청나게 큰 뭔가 에너지를 느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이제 좀 뭔가 좀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더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이제 얘기를 생각 몸매들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고, 저도 그 현장이 생각이 나고, 저가 뭔가 만들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되게 뭔가 벅차오르고 뭔가 슬프고 뭔가 그 미래에 대한 뭔가 우리의 앞으로 엄청난 훗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들면서 되게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막 당장 막 나가서 뭐 운동장을 뭐 뛰든지 연습을 하든지 뭐 노래를 만들든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되게 뭔가가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뭔지 어떠냐고요? 아, 그 뭔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봤는데 엄청 귀엽던데? 근데 그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애니메이션이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내용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뭔지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귀여운 모습은 뭔지 알겠어요. 이게 이름이 좋네, 뭔지. 뭔지 근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뭔지 귀엽던데? 그리고 또 저희 콘서트 날 보니까 그 밖에 뭔지가 그 더운 날에 고생을 해줘가지고. 머리카락 색 밝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 다음 거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더 뭔가 나와야 회사에서 뭔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수박 음료 이름
써 있나 여기? 뭐 스파클링 써 있고 아이스가 써 있고 아 여기 써 있네. 패션 탱고티 레모네이드. 카페인 없는 걸로 먹으려고 패션 탱고티 레모네이드를 시켰습니다. 오하이 같은 곡. 저는 근데 오하이 같은 곡도 사실 늘 이제 쓰고 싶고 뭔가 재밌고 한 곡 한 그런 작업들이 재밌는데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그 곡을 또 멤버들이 엄청 좋아해줘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 큐시트에도 이제 오하이가 원래 없다가 멤버들이 이제 오하이를 넣어야 된다 해서 들어가는 적도 있었고 항상. 근데 이제 오하이 같은 곡이 정말로 만들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뭔가 어떤 컨셉적인 게 너무 확실해야 되고 되게 뭔가 반복되는 거라던가 되게 그런 뭔가 인상에 되게 남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되게 그런 작업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하이 같은 곡이 더 만들기 어려운 느낌. 근데 이제 뭐 몬베베들이 원하면은 제가 또 노력을 해보겠지만 또 다음에 어떤 곡을 들려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몬베베들이 최대한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할게요. 몬베베들이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고 물론 이제 어떤 장르의 음악 좋아해서 그것만 하는 것도 제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곡들을 항상 보여주면서 어차피 만날 시간들은 몬베베들이랑 저랑 앞으로 엄청나게 무한정으로 많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몬베베들의 모두의 귀에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면 되죠. 널 하다 음원 안 내줄 거면 가사라도 알려줘. 음원 안 낸다고 안 했는데 가사가 어려웠나요? 가사가 어려웠나? 모넹레 3 스포. 아 모넹레. 근데 나 스포면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뭐 하는지 그 뭐 찍었는지 그 주제들을 좀 얘기하면 되나? 아무래도 스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스포를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자, 아 노래를 제대로 따라 부르고 싶다. 아 가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수정이 좀 여러 번 됐는데 처음에 기현이 여기 아 뉴라이프예요. 처음에 첫 마디 뉴라이프. 내게 커다란 날개 선물해 준 거야 넌 그래. 그리고 이제 민혁이가 그래 내게 그렇게 하늘색 세 장이 되죠. 그럼 내가 그래 내게 그렇게 내 손보다 크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은 뭐 못 가리는 게 없으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가렸을 때 또 가려지지 않는 뭔가 큰 뭔가를 달라고 한 건데.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여기 멤버들이 좀 이 마디가 빨라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기현이가 이제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너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민혁이는 이제 멤버들이 여기를 각자 내가 하고 싶다고 했던 것들인데 민혁이는 이제 아침에 눈을 떠 천장을 봐도 네 웃는 얼굴이 또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하루 종일 뭐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바쁘다 오늘도 널 하고 보니까 바쁘다. 그리고 뭐 이제 뒤에는 뭐 저희가 다 같이 부르는 구간은 뭐 좋아한다 하다가 이런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하고 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하다가 부족하니까 이런 말로 표현할게 해서 널 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부르는 부분은 널 하다가 오늘도 밤을
또몇 갠지 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좀 뭔가 귀엽게 꽈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뭐 밤을 새는데 이제 또몇 갠지 뭐 맨날 밤을 새니까 몇 갠지 벌 새는 뭔가 그런 것들인 것 같고 그리고 브릿지 부분에서는 내 심장은 나보다 먼저 너에게 뛰어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너 가지라고 그냥 주는 그런 건데 이제 뭐 여기 부분에 뭐그 친구 너 가져 이런 거는 또 이제 뭐 민혁이가 가사를 쓰기도 했고 멤버들이 또 어느 정도 애정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댓글이 아니라 뭔가 무슨 뭔가 연결해서 얘기를 못 하겠다. 와,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옛날부터 느꼈지만 진짜 정말로 댓글이 점점 엄청 빨라져서 확실히 정말로 읽기가 힘들어졌네. 오늘 원호가 제일 많이 한말 뭔가래요. 그러네. 뭔가 막 이렇게. 아, 다음 타자. 스포. 오케이. 그러면 제가 코너 속의 코너라고 이제 뭐그 꾸꿍이가 이제 만든 그런 코너죠. 그 아임 콜유 이제 다음 브이앱 하는 멤버한테 전화를 하는 코너인데요. 그러면 제가 그 멤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혹시 누군지 브금 깔아달라고요? 브금? 무슨 브금을 갑자기 브금? 이번엔 제발 안 잘리게? 뭔 소리야? 이번에 필리핀을 언제 방문할 예정입니까? I'm calling you. 오빠 아까 형원 오빠랑 스타벅스에 갔어요? 아니요. 형원이는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다음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키키키키키키키.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직 누군지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아직 누군지 얘기 안 했다고 조용히 하라고. 아, 다 알았어. 이미 몸베베 다 알았을 거야. 이미 너 목소리 나서. 너 카메라 꺼도 이미 너 얼굴이 거기에 스샷처럼 남아 있어. 기현이에요. 야,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현이라고 얘기하겠냐? 몸베베들한테 인사해볼래? 나 지금 렉 걸려서 비디오가 안 틀어져. 어? 잠깐만. 됐다. 안녕, 몸베베? 아, 이렇게 하면 몸베베가 너가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미안. 너한테 똑같은 화면을 보여줬다. 자. 어떻게 해야 돼? 와, 너 되게 됐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지금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 보여? 아, 보여, 보여. 안녕, 문베베. 내가 일어나서 인사해야 하는데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해. 귀여워요, 문베베? 민혁이? 그거 알아요.
귀여워요? 이거 얼굴 좀잘 보여주고 귀여워라. 싶은데 가려도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보인다 아안 보이네 보인다 눈 보인다 전화 어쨌든 왜 했어? 어? 그냥 이거 V앱 때문에 전화한 건데 다음 타자 때문에 내 얼굴 안 나와? 나와 귀여워 그래? 되게 잘 나와. 샤워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야, 다음 너 V앱 뭐 하는데? 나 얘기 안 해줄 거야. 뇌정지. 아, 얘기해줘야 돼? 아니 스포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V앱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힌트 주려면 한번 했던 컨텐츠예요. 한번 했던 컨텐츠라고? 네, 여러분들이 V앱에서 제 모습을 한번 봤었어요. V앱에서 나 봤어. 봤다고? 그거 하는 거, 똑같은 거 하는 걸 봤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저 되게 말투 착하죠? 오늘 되게 말투 착하냐고 물어보네요. 얼굴부터 지금 약간 되게 착하게 하고 있네. 이렇게 웃고 있네, 이렇게. 그렇게 안 해. 누워 있어, 집에? 애들은? 애들 기현이랑 매니저 덕준이랑 우리 방 옆에서 저거 뭐야 TV 봐 치킨 먹고 아, 진짜? 난 아까 혼자 먹었어 뭐 먹었어? 너 아까 뭐 나가서 먹는다며? 만두국 만둣국. Yes 만둣국. 만두국스 알았어. 그러면 너뭐할 얘기 있으면 혹시 할 얘기 있어? 있어. 그러면 공카에다가 해. 끊는다. 욕은 하지 않을게. 고마워. 사랑해. 나도.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민혁이, 다음 타자. 민혁이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이가 다음 이제 V앱 때, 릴레이 때 몬베베들을 만날 거고, 그리고, 지금 하트가 500만이 됐어요. 좋아요. 그리고 뭐야? 그리고 뭐야? 하트가 지금 1600만이네? 왜나 여기 핸드폰에 500만이라고 돼 있지? 나 지금 컴퓨터에는 1600만으로 돼 있는데? 어? 휴대폰 배터리 얼마나 남았냐고요? 저는 66% 지금 왜냐면 제가 이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이거 요거 쓰고 있거든요 요거 이 무선 그리고 저의 그때 친구들 제가 그때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 친구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토끼 친구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있고 또 이제 토끼 반토끼 친구 반숙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그냥 토끼 그리고 반숙 토끼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뭐냐 이요이 머리카락 같은 친구가 있고 얘들이 이렇게 맨날 저를 작업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가끔씩 노래를 이렇게 막 부르다가 이상하게 부르고 그러면 좀 부끄러워 그리고 얘도 반숙 있고 그리고 뭐또더막 있어요 막 이렇게 막더 있는데 여기 이것도 있다 이것도 되게 이쁜 것 같아 얘도 있고
얘는 되게 도자기 같이 나무네. 나무 그림이었어. 나무였어, 나무. 이제 알았네. 그리고 저 여기 막 원호야 막 태어나줘서 고마워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뭐안 보이죠 여러분? 보이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지. 진짜 안 보이네. 저건 다음에 안 보인다고 여기다 말해주고 있네. 이게 있고 모자 정보 좀. 이거 모자는 여러분 여기 딱 보이겠지만 나이키고 모자는 그 쿠팡에서 그 19,000원짜리에 쿠폰을 쓰면은 뭐야 그 2,000원인가 할인돼 가지고 17,000원에 산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제가 세 개인가 사놔가지고 남색이랑 검색 두 개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산것 같아. 그리고 if only, if only 같은 경우 if only, if only, if only, if only 가사가 너무 옛날에 써가지고 if only, if only, if only, if only. 별 희한한 이름들의 노래들이 막 많아요. 보면은 설경 막 이런 것도 있고. 아 여기 있다. 이폴리로 안돼 있고 제목이 막차로 돼 있네요. 막차 바꿔놔야겠다. 신갈 아이씨로. 신갈 아이씨 이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 아 그리고 이게 원래 같은 경우 이 가사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뭔가 좀이 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곡 같은 경우는 가이드 들려달라고. 오케이 가이드 가이드가 당연히 있겠지. 볼까? 근데 가이드를 듣기 전에 저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아니다. 여기 지금 파일을 그냥 이걸로 열면 되는구나. 아예 이게 좀 걸려요. 파일이 워낙 많아서 이게 아마 좀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이게 저랑 함께한 지 지금 이 컴퓨터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저의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킬때아 5분 정도가 걸려가지고. 잠깐 왜 이렇게 안 켜지냐? 아 됐다. 여기 있다. 백업 프로젝트를 열어도 되는 건가? 응. 오 마이크 켜져 있다. 아유 잠깐만요. 마이크를 이렇게 켜놨구나 내가. 마이크를 끄고 제가 헤드셋으로 먼저 저 들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들리는지 지금 먼저. 아 이거 근데 진짜 들려주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감기 걸렸을 때 써가지고 되게 코가 그 몸매 배우들이 아마 제 코에다가 그 오트리빈 그거 아마 꽂아주고 싶은 느낌이 날것 같은데.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틀어야 되나?
괜찮겠어요? 들린다고? 들렸어요? 어디 어떻게 들렸지? 아, 여기 헤드폰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잘안 들리잖아. 그러면 제가 헤드폰으로 나오는 거 말고, 그러면 제가 실제로 나오는 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되게 뭐 당연히 뭐 모든 곡들이 탄생하면서 그렇게 되겠지만, 뭐 굉장히 수정을 또 많이 거치기도 했고, 트랙도 여러 번 바뀌고 멜로디도 여러 번 바뀌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몬베베들이 알고 있는 그 이프올리의 가이드를 들려드릴 거고요. 네, 뭐 한번 뭐 들어보시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부터 들려드릴게요. 나올 거예요. 가사가 이걸로 돼 있네. 여기는 이걸로 돼 있고, 후렴 부분이 똑같겠죠? 똑같이 나올 거. 이거 나오고. 감기 때문에 제 가이드를 쑥스럽지만 또뭐뭐안 들려드린 적은 없지만, 몬베베들이 들려 듣고 싶다 해서 제가 들려드리게 됐고, 떼창했다고요? 그리고 뭐 몬베베들이 원하면은,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뭐 디테일한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꼭 나중에 뭐 비하인드를 뭐 찍어서
뭐 따로 이제 뭐 V앱에 뭐본 채널로 올리던가 뭐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뭔가 가사에 대한 이야기나 좀더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그렇게 문맵애들에게 들려드리고, 뭐널 하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들려, 차라리 그렇게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문맵애들이 원하면은 인스트 없이 제 목소리만 들려드릴 수도 있기는 있어요. 뭐 혹시 원하세요? 대답이 없나 없군요. 그러면은 넘어가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아, 댓글이 늦게 올라오는 걸 알고 제가 장난을 한번 쳐봤어요. 그러면 제가 제 목소리만 나오는 거를 코러스 없이 그냥 메인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인스타 없이. 그럴 리 없겠지만 처음 마주한 곳에서 저기 멀리에 네가 보이는 것만 같아. 알아요 지금 이 아니면 또 아주 오래된 사람이 되어버린. 그렇게 눈 감고서 좀 숨을 아껴서 저항 없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뭐 파일 뒤져보면은 뒤에 막 제가 막 부르다가 음이 탈라고 막 그런 것들도 막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뒤에 되돌리다 보면은. 그리고 뭐 몬베베들이 지금 여기서 뭐 화음이 잘 들린다고 하셔서 화음만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면. 그치만 몬베베들이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화음만을 들려드리기 힘들 거겠죠? 뭐 그러면 아니면은 뭐 조금 들려드릴 수도 있고요. 잠시만, 이거는 화음, 여기는 처음 부분 인스트 부분이네요.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건 근데 간단하게 다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주원이 파트랑 창균이 파트에 깔려있는 그냥 배경에 있는 그런 코러스고, 이것도 이제 뭐 후렴 부분에 계속 깔리기도 하고 계속 깔리죠,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아까처럼 뭐 로우만 뭐 나오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있으면은 뭐 로우만 나오는 구간들이 있죠. 더빙을 여기다 해놨구나. 로우만, 이게 로우가 여기 깔리는 건가? 이게 로우가 아니구나. 이게 로우구나. 여기 로우인가? 아야, 애드립이구나. 헤어진 그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뭐 이거를 같이 뭐 인스트는 죄송해요. 인스트는 언제 인스트 하여튼 죄송해요. 인스트는 나중에.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이제 뭐 들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되고,
그리고 널하다, 널하다. 지금 50분이니까 나머지 10분 동안 뭐 널하다. 이프 올리는 나중에 모매매들한테 나중에 제가 뭐 비하인드를 통해서 얘기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사실은 뭐 작업기 같은 경우도 제가 늘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찍어놓긴 했었는데, 그 작업기를 찍어놨던 그 SD 카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작업기는 아무래도 추억으로 남게 될것 같고, 널하다 같은 경우는, 널하다가 아마 제가 가이드가 있을지 모르겠는 게, 널하다가 제 가이드, 널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 방에서 녹음을 해서 콘서트 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제 가이드를 위에다 덮어서 아마 돼서 아마 제 가이드가 지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없어졌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는 할 텐데. 널하다는, 아무래도 널하다는 조금 힘들겠다. 널하다는 제가 오늘 안에 찾아서 여러분에 들리긴 힘들 것 같고, 널하다는 제가 찾아서 다음번에 뭐 뭔가 들려드리던가,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널하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희가 월드 투어를 돌면서 아직 뭐뭐뭐더 보셔야 되고 더 새롭고 뭔가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너라다 뭐 가이드라던가 좀 디테일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찾아가지고 좀더 정리를 해서 몸베베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그뭐 이폴리 만족하셨나요? 그 여러분 저번에 들려드렸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그때 멤버들이 녹음했던 까치 설날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사실 까치 설날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먼저 들어보고 한번, 그리고 또다 들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소리 되게 작게 할 거야 이번에는. 제가 먼저 들어볼게요. 까치 설날 이런 거 있으니까 제가 먼저 혼자 이거 혹시 확인해서 한번 더. 오케이. 아,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그 몬베베들에게 들려줬던 버전의 그 VCR에 나왔던 그 버전의 전 버전인가 봐요. 저희가 신나가지고 녹음을 막 했던 그건데, 제가 이걸 맞아요. 그때 떡국 먹을 생각에 신이 난 현우 그건데,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들리는 거야. 사실은 뭐 몬베베들이 뭐 들어 상관없지만, 제가 뭐 저희가 뭐안 되는 거를 하진 않으니까. 제가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제가 들어보고 제가 이거를 판단을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 번만 들어보고 좀만 더 소리를 줄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지금 이게 노래 부르는데, 저 앞에 게이지가 이게 초록색부터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애들 막 부를 때막 빨간색으로 막 올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제가 지금 아 고민이 되는데 같이 듣고 싶다 이거죠. 제가 그러면 끝까지는 안 되고 제가 중간에 제가 적당히 들어보다가 여기까지만 했다 싶고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노래를 못 부르자가 컨셉이었어가지고 저희가 되게 웃기게 불렀던 건데 이게 이거 멤버들에게 동의를 구한 건 아니지만 멤버들도 이거를 사실은 이걸 더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멤버들이 당연히 좋아할 거예요 아마 들립니까? 까치까치 설날에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에 오늘이래요 손이 예쁜 미녀는 만두를 빚고 떡국 먹을 생각에 신이 나셔누 마치 청소에 심취한 기억 재간둥이 아예물 재기를 자고 아 이거 아이엠 너무 애드립 너무 이쁘게 해놨다 라인이 장난이 아니네 오 좋은데요? 어때요? 몸매배 만족했어요? 주원이가 아우 애드립을 막 주원이가 아우 너무 좋네요. 아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좋았어. 되게 뭐 많네요. 사실 들려드리고 싶거나 뭐 들려드릴 만한 그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많긴 한데 이것들은 극비. 이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저의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뭔가 나름 뭔가 만들고 있는 그뭐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이터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때 뭐 보니까 V앱 그때 뭐본 채널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파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제가 또 전에 들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막 나레이션 애들 녹음한 거 그때 막 걸어 때 파이터 때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네요 까치까치 뭐 이거 뭐가 많네요 막 가시나도 있네 이거 그 저희 댄서 형네 누나께서 결혼하신다고 그 형이 직접 와서 녹음을 한 것도 있고 막 제목이 막 많아요. 막 제목 보니까 막 파일 만들 때그 초반에 그 파일 폴더를 정하는 제목 보면은 막이막 이름이 막 기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11막 대충 써놓은 것도 있고 뭐 보면은 뮤비 다녀오고 나서도 있고 뭐 가제 이런 것도 있고 오, 많네요. 막 키키키도 있고 두두두 있고 두두 뭐가 많네요 이제 몸베베 딱 보니까 알차게 딱 이제 딱 59분이 된것 같아요 지금 이제 59분에 22초를 달리고 있습니다 몸베베들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초 남았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29 슬프지만 프롬 제로는 프롬 제로? 프롬 제로 뭐요? 와칸다 여권 케이스? 와칸다 여권 케이스 멤버는 사실 저까지인데요. 제가 그날 급하게 나가느라 그 집에서 챙겨 나가지 못했습니다. 와칸다 여권 케이스 있고요.
질문이 하나 있어. 한국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추천하겠냐고 하시면은 아마 거기 그 나라의 서점에 가시면 뭐 한국어 기초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3분만 더 하라고? 3분 정도는 더할수 있어요. 3분 정도는 더할수 있고. 그리고 꾹꾹이랑 그저께 빙수 먹었냐고요? 네, 먹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휴. 됐다. 이렇게. 궁금했다. 스케줄 없을 땐뭐 하냐? 스케줄 없을 때는 뭐 거의 뭐 운동이나 여기에 있죠.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침대에 누워 있거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스케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스케줄이 있고 그 이제 자는 시간 이외에 이제 그 잠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이렇게 쓰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도 보통 스케줄이 없어서 뭔가를 하는 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 뭐야 이거. 어벤져스. 어벤져스는 저는 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 제가 월드투어 다니면서 이제 비행기를 장시간 타니까 아마 그때쯤이면 그 비행기에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보려고 아껴두고 있어요. 그리고 2호석 라면에 그리고 앙콘 기사 떴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지? 앙콘? 앙콘이 뭐야 근데? 앙콘이 앵콘인가? 앵콜콘? 1시간만 더 하자. 1시간! 1시간 어차피 나한테 하는 멤버가 또올 거기 때문에 몸매배들이 재능이 있는 작곡가라고요. 너무 고마운 얘기네요. 이제 보니까 공방2는 헬스 기구 조립 방송 어떠냐고요? 그게 무슨 헬스 기구를 근데 왜 여기서 만약 헬스 기구 조립을 할 거면 집에서 그냥 헬스 기구를 또 조립할 때 현우가 정말로 두발 벗고 나서서 굉장하게 도와줬어요. 막 진짜 둘이서 막땀 뻘뻘 흘리면서 막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막 이게 어떻게든 막 하면서 막 하고 막아 그래서 그때 진짜 되게 고맙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몬베베가 얘기한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저 오늘 또 저도 저가 되게 얘기하기 바빴지만 몬베베들이랑 어쨌든 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몬베베들이 좋아했을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는 것들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몬베베들에게 뭔가 나의 비장의 무기 같은 것도 몇개 이렇게 보여줬기도 했고 굉장히 사실 이거 비장의 무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몬베베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뭐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뭐 보여줄 거는 뭐 없는 거 같아. 그리고 몬베베들한테 자랑할 게 쇼파가 생겼어요. 제가 큰맘 먹고 자그마치 35만 원을 주고 산 쇼파입니다. 이거가 제가 이 너무 이 제가 그 V앱 같은 걸 보면서 멤버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고 뭔가 그리고 되게 뭔가 있을 거 없는 거 같고 되게 뭔가 삭막한 느낌이 받는 거 같아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멤버들이 앉아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쇼파를 샀는데 그때 너라다 이제 녹음할 때 멤버들이 뒤에서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누워 있고 그 앉아 있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되게 뿌듯한 그래서 계속 어때 좋지 좋지 계속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제 몬베베들에게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될지 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뭐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꼭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고 몬베베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듣고 뭐잘 생각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 뭐 보여드리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니까 몸베베들에게 계속 뭔가 찾아뵐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뭐 이제 뭐 몸베베들이 가끔씩 뭐 얘기하는 뭐 운동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재밌을지 모르겠어. 사실은 그냥 마냥 그걸 틀어놓고 내가 운동만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고 뭔가 그냥 몸베베들의 시간 소비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더 생각을 해보고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뭐 션우랑 뭐 먹방 방송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주기적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바깥에 돌때 보니까 V앱을 하더라도 그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 가게에 허락을 맡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허락을 맡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좀 여건상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뭐 노력이 되는 대로 할 테니까 몸매들 많이 기다려주고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벌써 10시 38분이 됐고 몸매들이 이제 자고 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일은 더 개운하고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몸매들 잠 설치지 않고 잘 잤으면 좋겠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뭐늘 하는 얘기이지만 내꿈 꾸고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몸베베, 전 이제 가볼게요. 안녕. 이걸 이제.